오늘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는 수도권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흐리고 전국 곳곳에 비가 오겠는데요. 내일 아침 중북부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낮에는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라도, 경북 내륙으로 확대된 후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6에서 14도, 낮 기온은 13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체감온도는 낮게 느껴질 수 있으니 외출 시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는 내일 아침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낮에는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라도, 경북 내륙으로 확대되어서 내리다가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과 전북에 5에서 10mm, 전남과 경북 내륙에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한편 내일도 강원 산지에 바람이 초속 10m 내외로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로 인한 사고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레는 제주도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화요일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반짝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잘 마무리하시고요. 11월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